안녕하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독일 GDELS와 기술 협력으로 한국형 자주도화 장비 KM3를 개발 중입니다. 특히 이 장비의 원형인 M3는 2016년 폴란드에서 전개된 나토 아나콘다 훈련에서 가설된 부교로는 세계 최단 시간, 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훈련에서 독일 영국 육군의 연합공병은 폴란드 비슬라강에서 단 35분 만에 350m의 부교를 가설해 훈련 참가자들을 놀라게 하였던 유명한 장비입니다. 이같이 빠른 시간에 설치한 후 영국의 AS90 자주포 등을 빠르게 도화시켜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빠른 교량 및 페리 시스템임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기동부대가 하천을 신속히 건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주도화 장비는 우리 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리본 부교 대비 기동성, 운용성, 생존성 측면에서 월등히 뛰어난 장비로 여러 국가에 보급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한국형 자주도화 장비는 국산화율 90%를 목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KM3란 명칭으로 생산 중이며 2023년 9월 5일에 있었던 생산품 시연 영상이 어제 최초로 공개되었으며 보시는 영상은 한국형 자주도화 장비 KM3의 해당 시연 영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병들의 부교 설치 훈련을 보면서 설치가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돼서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자주포 강국답게 도화 장비도 자주도화 장비로 바뀌고 있어 군 도화 능력의 획기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형 자주도화 장비 개발 사업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5,3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별도의 장비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육지와 하천에서 기동하며 도화 시에는 장비를 운송할 수 있는 일종의 배가 되거나 다리로 연결되어 전차나 장갑차 등을 신속히 도화시킬 수 있는 수륙 양용의 효과적인 전투 지원 장비입니다. 이는 육군 기계화 부대의 공격 속도를 유지 보장할 수 있는 신속한 도화 작전을 가능하게 하여 미래 지상 작전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장비로 꼽혀왔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쓰고 있는 리본 부교는 다리가 될 교절을 차량이나 헬기로 강상으로 옮겨야 하고 진수 후에는 교량 가설 단정을 물에 띄워 이동 및 연결해야 하는 등 가설 속도가 느려서 현대 기동전 요구치에 미치지 못하며 생존성에도 취약했습니다. 한 예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이러한 부교를 설치해 도화하려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의 집중 포격으로 괴멸 수준의 손실을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이전부터 이 같은 리본 부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주도화 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2016년 9월 30일 제96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해외 업체와의 기술 협력 생산 방식으로 획득하는 자주도화 장비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현대로템이 영국 BAE 시스템즈와 터키 FNSS가 공동 개발한 AAAB를 개량 국산화 생산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독일의 GDELS가 개발한 M3를 기반으로 국산화하는 KM3 장비를 각각 제안했는데요. 이후 2020년 12월 방위사업청은 자주도화 장비를 개발 생산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선정한 후 2021년 8월 13일 방위사업청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업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생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 원재작업체와 협의를 통해 기술자료 이전과 기술지원 등 국내 생산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흥일기업 등 31개의 국내 협력업체와 함께 선체 구조물 등 78종 핵심 구성품을 국산화하여 국산화율 90%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력화 물량의 90% 이상을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장비 배치 이후 운용유지간 발생할 수 있는 후속 군수지원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용면에서 볼 때 KM3는 현재 우리 육군이 운용 중인 리본 부교보다 설치 시간은 약 60에서 70% 단축되며 운용 인원도 최대 80% 절감될 것이라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는데요. 이것은 엄청난 개선 효과인 것입니다. 또한 약 6시간의 별도 준비 시간이 필요했던 현용 장비와 달리 준비 시간이 불필요하며 장마철 하천의 빠른 유속에서도 운용할 수 있어 운용성과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 언론 보도에서 방위사업청 조현기 기동사업부장은 한국형 자주도화 장비는 병력 감축 등 군 구조 개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비로 이번 기술 협력 생산을 통해 수상 선체 및 추진 기술, 수상 운행 체계 등 그동안 우리나라가 확보하지 못했던 주요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국내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내 생산을 통한 방산 육성 및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자주도화 장비 KM3는 길이 13m, 폭 3.5m, 높이 4m의 전투 중량이 28톤으로 철도를 이용해 장거리 운송도 가능하고 육상에서 이동 시 최고 80km, 비포장 35km의 속도로 기동이 가능하고 1620mm의 대형 타이어는 접지압을 최소화해 집안이 연약한 강변 등에서 손쉽게 진출입할 수 있습니다.
수상에서는 두 개의 펌프제트의 힘으로 360도 회전 등 수상 기동이 가능하고 폰툰을 펼친 후 또는 진수 후에 승무원이 조종기를 통해 자체 크레인을 움직여 램프를 연결하는 등의 교량 구축 작업을 진행합니다. 가설된 부교의 도로 폭은 4.76m이며 차량 두 대를 연결한 문교 상태로 주력 전차나 자주포 등을 한 대씩 부화시킬 수 있고 차량 세 대를 연결하면 전차 두 대를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1999년 첫 선을 보인 기존 M3는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대만, 싱가포르, 인니, 터키, 프랑스, UAE 등 8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2003년부터는 이라크 전에 투입돼 사막은 물론 담수, 염수 모두에서 운용 가능하며 특수 환경에서의 가용성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산악지형도 많지만 수많은 하천들이 있어 공세적인 작전 시의 하천 도하 능력은 모든 장비의 고민거리였는데요. 이 같은 도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에 방호력이 희생되고 부가적인 도하 장비를 부착하다 보니 방호력은 약화되고 기동성에도 지장을 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K-21 보병 전투 장갑차인데요. 성능상으로는 대단히 뛰어난 좋은 장갑차임에도 저평가되는 부분이 바로 방호력입니다. 그 이유는 자력 도하를 위해 도하용 고무 튜브를 부착하고 보호 장갑보다는 도하를 위해 경량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전에서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이번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장비가 그렇듯 본연의 임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K-21은 장갑차이지 보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앞으로의 모든 장비는 전차는 전차답게, 장갑차는 장갑차답게, 화력과 장갑, 기동성 등 기본에 충실한 장비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가적인 도하 능력은 후선에서 같이 기동하는 자주도하 장비를 통해 해결하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국형 자주도하 장비는 전차나 자주포 장갑차만큼 아주 중요한 장비로 우리 군을 신속한 기동과 공격이 가능한 공세지향적 전투부대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특히 제7기동군단처럼 북한의 급변시나 전쟁이 발발하면 남진이 우려되는 중공군을 막기 위해서 신속히 북진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하천과 강들을 도하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동에 한국형 자주도하 장비 KM3는 가장 적합한 도하 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 코리아는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